자, 똑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불교 버전입니다. 아까 사단 노트는요, 황금률 노트도 원리가 똑같기 때문에 황금률 노트 쓰실 때또 참고하셔도 되고, 육바라밀 노트만 좀 맛이 다르게 돼 있어요. 똑같은 구성으로 돼 있는데, 황금률 노트랑 사단 노트는, 육바라밀은요, 불교의 이 육바라밀 이 체계를 가지고 양심을 분석하는 툴도 아주 좋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만나야 되는데, 이렇게. 자, 우리 마음은요, 무지랑 아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집은요, 나한테 유리한 거를 추구하는 마음. 나. 어떻게든 나다 하는 욕심이죠. 무지랑 욕심입니다. 합쳐서 뭐 욕심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무지는 좀 지적인 장애예요. 지적 장애고요. 이건 심리적인 장애예요. 어떻게든 내 거를 못 놓겠는 마음이고요. 이거는요, 진리에 대한 무지. 우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참나나 진리에 대한 무지. 무지가 이제 지적 장애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모르고 몰라서 못하고 욕심이 나서 못해요. 알아도 욕심나서 못하고 또 몰라서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양심이 자꾸 가려지는데, 양심이, 자, 여기서 어떻게 설명했죠? 자, 우리 마음 안에 이 참나 자리에서는요, 어떤 프로그램들이 되어 있냐면, 참나는요, 무욕, 욕심을 초월한 경지입니다. 내 마음이 아니잖아요. 우주적인 마음이다 보니까요. 우주적인, 사실은 욕심을 내도 우주적인 욕심을 내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욕심이 없다는 겁니다. 우주적으로는 욕심이 있어요. 이니지해라는 욕심이 있잖아요. 인간한테 뭘 하라고. 그러니까 인간적인 욕심이 아니고요. 뭔가 우주를 어떤 방향으로 원하는 게 있다고요. 그렇지만 인간적인 욕심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욕심이 없고요. 이 자리에서는 그래서 청정함. 참나 자리는요. 조금도 때가 묻지 않았고, 조화로움. 남과 참나 자리엔 나와 남이 없잖아요. 조화 그 자체입니다. 나와 남이 없기 때문에. 참나엔 욕심이 없다 보니까요. 청정해요. 때가 묻지 않아요. 참나를 자리를요. 여자로 유혹한다. 이런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돈으로 유혹한다. 욕망에 지는 자리가 아닙니다. 아집이 작동해야만 우린 욕망에 지기 때문에요. 그리고 참나 자리에는 어떤 성실함, 어떤 그 불성실함이 없죠. 성실하고요. 이 불성실하려면 에고가 작동해야 돼요. 아집이 작동해야지 우리가 피곤하고, 불성실하고 사기를 치고 좀 빠지고 싶고 욕심을 부리는 마음이 있어야 멈추지, 욕심이 없으면요, 우주의 진리가 멈춘 적이 없는 건요, 개인적이지 않고 우주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개인적인 걸 따지면요, 좀 빠지고 싶고 쉬고 싶고 나 하나 어떻게 좀 편안한 데 없나 하고 찾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불성실이 생기게 돼 있어요. 당연히 성실하고, 예, 참나 자리에서는 어떤 욕망의 동요가 없기 때문에 고요하고요. 예, 참나 자리에는 무지가 없기 때문에 모든 진리가 이 자리엔 드러나 있습니다. 우주를 경영하는 근원적인 정보를 갖고 있는 자리인데, 이 자리가요, 좀 자명하지 못한 자리라면 우리가 악을 저질러도, 뭐죠? 좋은 결과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우주가 좀 깜빡깜빡하면요. 엄청 악을 저지른 사람한테 막 축복이 내려가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주에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선인이 벌을 받기도 하고 악인이 잘 되기도 하느냐? 우리가 지금 그거는요, 이렇게 잠깐을 봐가지고는 알수 없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서로서로 카르마를 만들어내는 장이지 않습니까? 내가 선한 씨를 뿌려놓은 거는요, 나한테 선한 결과를 낳겠죠. 그걸 작은 일에서 보면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 장기적으로 오는 일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당장 결과를 못 보니까 불안할 수 있죠. 거기다가 상대방이 지금 저한테 작정하고 자꾸 악한 카르마를 지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는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해도 불시에 나쁜 카르마의 어떤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건 다 열어놔야 돼요. 우리 모두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고, 지금 어떤 사람이 갑자기 악한 마음을 얻고 남을 해칠 수도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 피해자가 내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지만 멀리 봤을 때 나는 계속해서 내가 남을 해친 게 아니고 선한 카르마를 지었기 때문에 나의 삶의 결은요, 끝없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거기에 다른 사람들이 악한 마음을 먹고 계속해서 난리를 치면요, 그게 더뎌지겠죠. 그 카르마의 집행이 더뎌집니다. 요 느낌 아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요, 시장은 보이지 않는 질서가 지배한다. 경제학 이론이죠. 이걸 믿는 게 이제 자유주의 쪽이 그쪽인데, 국가가 개입해야 된다는 케인즈식 이론으로 접근하는 쪽이 논리가 이거랑 똑같습니다. 시장은 원래 자정할 수 있다. 즉, 이게 이거랑 똑같죠. 카르마를 지은 대로 갚아주는 시장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개입할 필요가 없다. 그럴까요? 우리가 지금 악인들이 창궐하는데 하늘이 다 갚아줄 거야.
그러다가는요, 사회가 망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 선한 카르마가 시행되기도 전에 망할 수도 있어요. 이해되세요? 우주는요, 한 대로 갚아주는 공식을 실행해주는 데지, 인간으로 하여금 모두 선을 하게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이 작정하고 악을 계속 해버리면요, 이 선한 결과물들이 미쳐 자라기도 전에 악이 창궐해가지고 망할 수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까지 들었어요. 종교인들인데 이 카르마를 너무 믿다 보니까 수도자 한 분이 자꾸 도둑질을 하는데 다른 수도자가 그걸 신도들이 보고 얘기했는데도 다른 수도자가 저건 카르마야. 저 사람이 전생에 죄를 졌나 보지. 이 사람이 그 물건을 훔치는 게 카르마를 오히려 갚는 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경우도 들었어요. 서로 악업이 창궐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오해예요. 빨리빨리 우리가 악업을 선으로 돌리는 작업을 끝없이 육바라밀을 가지고요. 나쁜 짓을요. 내가 한 짓이건 나쁜 사람이 한 짓이건 다른 사람이 한 짓이건 한 짓을 모두 육바라밀로 조금씩 조금씩 바로잡는 그런 사회로 빨리 만들어야지 이 사회가 빨리 선한 결과가 드러나고요. 악이 창궐하게 놔두면요. 선한 결과가 더디게 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장 질서도요. 다만 국가가 무식하게 개입하면 더 망쳐놓습니다. 지혜로운 개입이 필요하다는 결론밖에 남지 않아요. 이 여러분 카르마의 조정도요. 여러분이 지혜롭게 개입을 해야 돼요. 당장에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선한 씨앗을 뿌리고 또 결과를 보고 선한 씨앗을 뿌리고 또 결과를 보면서 지혜롭게 사단 분석을 해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우리 인생의 카르마를요. 경제 시장을 경영해 가듯이 우리가 은근하게 국가를 경영하듯이 지혜롭게 경영할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지 방치한다고 되지도 않고요. 또 내가 막 작정하고 개입해서 내 욕심대로 한다고 되지도 않습니다. 그 자체의 결을 존중해주면서 적절한 수를 놔줄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리더가 되면요. 국가도 경제고 다 살 겁니다. 자연 그대로의 결, 이 결을 읽어내면서 적절한 수, 그때그때 필요하다는 수를 내주기만 하면 되는데 욕심부리면 망치죠. 노자 이런 말이 나와요. 국가 천하를 경영하려는 자는 망할 것이다. 지금 뭐냐면 욕심을 가지고 내 뜻대로 경영하려고 하면 망할 것이다. 천하라는 건 신기한 물건이라 무위를 해야 오히려 통치할 수 있다. 이거는요. 자연의 결에 맡기면서 내가 필요한 일만 해주는 걸 무위라고 하는 거예요. 욕심 부리는 게 아니고 양심대로 조금씩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요. 여러분이 욕심내가지고 나 선한 일 했는데 왜 빨리 결과 안 나와? 이러면 욕심이에요. 이렇게 다스려지지 않아요. 그런다고 또요. 우주가 알아서 해줄 일이니까 내가 남한테 뭐라고 하지 말자. 길에서 악한 사람들 다 봐도 입 다물자. 우주가 알아서 처벌해 줄 거다. 그러면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다가 여러분한테도 피해가고 언젠가는 좋은 세상 못 보고 끝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공식 아셔야 돼요. 카르마의 공식은요. 카르마의 공식을 우리가 믿자는 거지 이 그냥 다 알아서 해줄 거다 이런 식으로는 안 됩니다. 시장에서요. 시장 질서가 한번 왜곡돼 보세요. 좋은 기업이 망하고 나쁜 기업이 살아남는데 어떻게 못 해요. 한번 왜곡되기 시작하면요. 좋은 기업이 정당한 노력의 대가를 얻기 힘든 상황이 한번 돼버리고 나면요. 되돌리기가 아주 힘들어집니다. 아무리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이 그걸 되돌리려고 해도 인간들이 계속해서 수작을 부려버리면요. 더뎌집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카르마도 그래요. 악인들이 지금 창궐하면요. 내가 아무리 좋은 짓을 해도 이번 생에 좋은 결과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까지 바꿔놔야 돼요. 바꿔놓지 않으면요. 결과가 빨리빨리 안 돌아옵니다.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런 참나의 명령을요 충실히 따르면서 당장에 큰 기대를 하지 않으시면서 묵묵히 걸어가면서 이런 길이 당연히 좋은 결과를 나올 거라는 걸 확신하는 경지가 일지보살 정도예요. 일지보살은 알아요. 당장에 안 돌아와도 그게 좋은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걸 자기 마음에서 충분히 인과공식을 실험해 봐서 육바라밀 노트를 꾸준히 쓰다 보면 이게 보여요. 한 건 한 건을 분석하다 보면요. 우주는 인간더러 이렇게 살으라고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살았을 때 최고의 결과가 나오게 안팎이 똑같이 돌아간다는 걸 아실 때가 올 거예요. 그날을 위해서 하나하나 자기 마음에서 양심이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양심이 드러났을 때 실제 일이 어떻게 변하는지 즉 어떤 나만 챙기고 싶은 마음이 났을 때요. 무욕의 마음을 밖으로 드러내가지고 보시 나의 이익처럼 남의 이익도 중시해가지고 남한테 베푸는 작용, 양심의 뜻을 한번 따라보세요. 그리고 결과를 보세요.
그때 욕심내는 게 옳았는지 베푸는 게 옳았는지 나중에 따져보시면 우주가 베푸는 거에 대해서 반드시 상응하는 결과를 준다는 걸 아실 거예요. 내가 베풀면요, 내가 기대했던 것 이상의 뭔가가 수익이 돌아옵니다. 즉 상대방들이요 나를 신뢰해주고요, 신뢰해주기 때문에 더 큰 일을 나한테 맡길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고 한 것도 아닌데. 이런 일들을 계속 겪어보시지 않으면요 이 양심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양심을 신뢰하시려면 양심적으로 사셔야 돼요. 이 육바라밀로 둘 쓰시면서. 그리고 욕심이 나서 파괴하고 싶은 욕망, 룰을 깨버리고요. 여럿을 이해한 룰이죠. 나도 이해하고 남도 이해한 이 조직의 룰, 전체의 룰, 삶의 룰을 깨버리고 나 혼자 이익이 된다면 룰을 좀 깨버리고 싶다는 욕망이 날 때 참나의 청정함을 밀고 나가서 지게바라밀을 한번 실천해 보세요. 그래도 남한테 피해주는 건 아니지 하고 한번, 그리고 내가 나한테 피해주는 것도 아니지 하고 한번 룰을 따라 보세요. 그러면요 전혀 다른 결과가 펼쳐집니다. 당장의 욕망에 못 이겨서 중독된 습관들에 막 빠져 들어가다 지게바라밀로 한번 그걸 이겨내 보세요. 참나의 청정함으로 유혹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있어요. 담배 광이라 하더라도요. 술, 광. 확 이 어떤 구조가 일어납니까? 이 술 생각, 이거 생각만 해도 뇌에서 도파민이 나와서요. 이거 안 하면 죽을 것 같이 만들어놨어요. 근데 신기하게 자연은요. 도파민은 뭐가 진정시키게 만들어놨냐면 세로토닌이 나오면 진정이 돼요. 세로토닌은 만족하는 마음이거든요. 몰라 괜찮아 해버리시면요. 세로토닌이 나옵니다. 담배 들고 잠깐 불 붙이기 전에 한 5분만 몰라 괜찮아 한 뒤에 피우자 하고요. 몰라 괜찮아 한번 해보세요. 5분만. 마음이 평온해지고 고요해지면서요. 이거 굳이 안 피워도 이미 행복하다라는 상태가 와요. 즉 담배 피는 분한테 담배는 부패라고죠. 산의 진미라고 치죠. 몰라 괜찮아는 영 맛이 없는 맨밥이라고 치죠. 근데 부패 가기 전에 맨밥을 많이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못 먹어요. 못 먹어요. 딱히 그렇게 먹고 싶지도 않아져요. 배부를 때 만나는 뷔페는요, 그 최악이에요. 뭐 보고 싶지도 않아요. 보는 걸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이해되세요? 그렇게 바꿀 수도 있다고요. 즉, 내가 배고파서는 절대 못 바꿔요. 자, 담배 피고 싶고 도파민이 나와서 흥분이 돼서 이것만 피면 세상을 다 얻을 것 같은 마음이 들었는데 여기서 피지 말자라는 말, 그게 말이나 하겠어요? 그래도 피우면 안 되는데 라는 소리가 아주 살짝 들리겠지만 빨리 그때 이미 입에 물고 계실 거예요. 그런 말 할 때. 자, 그런데 몰라 괜찮아를 1분만 하고 피우자 하고 일단 진정을 시킨 다음에 몰라 괜찮아를 주입 맨밥을 계속 먹어 드시면 딱 봤을 때 별로가 되네. 이 원리를 이용하시면 배가 불러야만 음식을 사양할 수가 있습니다. 배고플 때도 할 수 있으면 아주 도인이시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내 배가 불러야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배를 빨리 채워버리시는 겁니다. 명상으로. 참나의 청정함으로 내면을 채우면요. 계율을 어기고 싶은 마음이 많이 사라져요. 가능해요, 이게. 지게바라밀이에요. 여러분의 습관을 해결하는 것까지도 다 넣어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참나는 조화롭기 때문에요. 주변하고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제가 자주 드는 비유 있죠. 공부를 안 해서 시험에 떨어졌는데 못 받아들여요, 사람은. 못 받아들여요. 자기가 한 일에 대한 카르마의 결과가 왔는데도 못 받아들여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바꿀 수 없는 상황인데 내가 한 건 아니지만 내가 부른 건 아니지만 남이 갑자기 악한 마음을 얻고 저한테 악한 일을 했다고 치죠. 하지만 이 악하다는 것을 선하다고 여기시라는 게 아니라요. 이미 일어난 일은 일어났다고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래야 내가 이제 또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하는 말만 계속하고 계시다 그러면 못 받아들이기 때문에 좋은 미래도 없어집니다. 지금까지 일어난 일은 나빴더라도 미래는 다시 밝아야 그게 해소가 되는데 좋은 미래를 창조하는 걸 막아요. 그래서 조화로움, 참나의 조화로움을 가지고요. 몰라 괜찮아 하고 계시면요. 받아들일만 해줘요. 수긍이 돼요. 이미 일어난 일은 받아들이자. 그리고 내가 그걸 불러들인 측면이 있는 부분은 흔쾌히 받아들이자. 그래서 수용할 수 있는 거를 최대한 수용해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못마땅해도 상대방이 나를 보고 악한 감정을 품었다는 그 사실은 받아들이자. 나는 솔직히 잘해준 것 같은데 상대방이 나한테 나를 뒤통수 쳤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는 일단 받아들여야 뭔 왜 그렇게 했는지 따질 수라도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런 상태로만 계시지는 말자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거 다 용서해 주라는 게 아니고요. 일어난 사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건 일단 인정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오케이, 그건 이미 일어난 거야 하고 그 사람이 뭘 잘못했는지 따지고 이런 거는 그 다음에 하셔도 돼요. 일단은 수긍을 하셔야 돼요. 못 받아들이면요. 미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안 일어났으면, 그런 일이 없었으면. 이런 말만 계속하고 계시면 안 돼요. 흔쾌히 수용하세요. 이게 인욕바라밀입니다.
그리고요, 이런 양심으로 밀고 나가는 힘이 약해지면 안 되니까요. 정진바라면 끝없이 나는 이런 보살도를 가고 양심을 실천하겠다는 그 내면의 힘을 끌어오르게 하셔야 되는데, 이걸 의지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몰라 괜찮아만 하시면요, 신기한 게 참나의 힘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몰라 괜찮아하고 쉬시면요, 안에서 힘이 나와요. 참나는 원래 성실하기 때문에, 참나는요 우주가 망해도 사라지지 않을 자리이기 때문에 이 양심의 자리에서 성실함을 대줍니다. 그러니까 정진바라밀은 여러분들로 억지로 성실해지시라는 게 아니고요, 나태해질 때 오히려 참나한테 맡겨보시면요 안에서 정진력이 나와서 거기에 몸을 맡기시면 정진바라밀이에요. 아무 일도 하고 싶고 싶지 않다, 귀찮다 할 때 명상이라도 해보세요. 명상을 하면 힘이 나와요.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뭘 하자, 정진바라밀이 나와버립니다. 일부러 유도하지 않으셔도. 참나는 원래 성실하기 때문에. 성실하지 않아요. 어디 가지도 않고 성실하게 있다가 불쌍한 장면을 보면 늘 불쌍하다고 하고, 잘못된 장면을 보면 늘 잘못됐다고 부당하다고 하고, 쉬지도 않아요 참나는. 참나는 원래 안 쉬어요. 우주를 굴리는 힘이기 때문에. 참나를 활용해서 부지런해지는 걸 정진바라밀 그러는 거고, 의지력으로 그냥 밀고 가면 그냥 정진이라고는 할 수 있어도 바라밀이라고 못합니다. 바라밀은 궁극이라는 뜻이거든요. 궁극의 정진은요 여러분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게 여러분이 힘을 빼고 무지와 아집의 욕심의 힘을 빼고 내면의 힘을 끌어낼 때 나오는 겁니다. 자, 내면의 힘을 끌어낼 수 있는 또 다른 참나 힘을 끌어내면요 마음이 산란할 때 고요함이 나와서 선정을 만들어줘요. 몰라 괜찮아만 하시면 명상에 들어가죠. 그럼 알아서 고요해지지, 참나가 본래 고요하니까 고요한 거지 여러분이 억지로 만들어낸 고요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자명함에서 어떤 힘이 나오냐면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반야, 지혜가 나옵니다. 반야는 지혜죠. 이게 사단 분석이랑요 교묘하게 만납니다. 보세요, 지게바람이란 정이랑 통하고요, 보시는 사랑, 인이랑 통하고, 인욕은요 남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예절과 통하고요, 나를 낮추고 전체의 조화를 중시하는 입장이고요, 정진바람이 인의지 신 중에서 성실하고 통하고요, 선정은 유교에서 경, 깨어있음이랑 통하고요, 지혜는 유교에서 또 지혜죠. 그래서 양심의 덕목은 비슷해요. 자극하는, 그런데 자극하는 멘트가 조금 다릅니다. 한번 봐보세요. 보시는요, 여러분이 오늘 이 노트를 쓰시면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서 동그라미 세모 X를 쓰시거든요. 동그라미 세모 X는 뭐냐면요, 자, 각 항목에 대해서 쓰는 겁니다. 이게 제일 먼저 분석하셔야 돼요. 4단 노트도 이거부터 분석하죠. 깨어 있으십니까? 지금 욕심을 좀 내려놔야 되거든요. 선정에 들어야 욕심, 요거죠. 요게 좀 내려놔져요. 그러니까 먼저 깨어나야 돼요. 양심과 참나랑 접속을 해야 되니까 깨어 있으십니까? 하는 앞에, 선정이 제일 앞에 있는 이유입니다. 여기 보시면 내용 중에 오늘 뭔 일 있었다고 적고요, 선정,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지혜 칸이 있거든요. 자, 오늘 뭐 친구랑 싸웠다고 치면요, 여기 친구랑 싸웠다 내용을 적으시고, 자, 선정, 보시, 지계, 인욕, 그 다음에 정진, 지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동그라미 세모 X를 표시하는 거예요. 이건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을 간략하게만 분석하고 싶을 때 쓰시는 겁니다. 딱 직관적으로 해보세요. 오늘 싸웠다, 그 당시 깨어 있었냐? 별로. 그래서 보시, 보시는요 질문이 뭐냐면요, 보세요 밑에,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지 않고 상대방의 이익도 배려했는가? 이 질문입니다. 그 4단 노트에서 인에 해당돼요. 상대방의 이익도 중시했는가? 상대방의 이익 별로 생각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아주 안 한 것 같진 않아요, 느낌에. 지게, 상대방한테 부당한 피해를 주지 않았나? 예. 내가 당해서 싫은 일을 하지 않았나? 그래서 뭐 안 한 것 같다, 나는 떳떳하다 막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그 다음 인욕, 상대방의 입장을 진심으로 인정해줬나? 그러니까 상대방을 뭐라고 하기 전에 상대방이 왜 그렇게 됐는지를 한번 이해를 해봤는가? 인욕, 받아들였는가? 그러니까 내가 받아들여야 할 만한 부분은 받아들였는가?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뭐 꼭 그렇게 한 것 같지 않다. 자, 그 다음에 정진, 이런 육바람일 양심적인 걸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는가? 그 당시에. 그래서 이것도 뭐 세모. 지혜, 뭐 나 상당히 그때 판단이, 나의 선택은 자명하다 지금 생각해도. 만약 이렇게 한다면요, 결과가 뭐죠? 직관적으로 보시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세모 X도 있다면요, 자, 동그라미가 지금 두 개고 세모가 그러면 잣짐이죠. 동그라미는 자명이고요, 세모는 애매한 거죠. X는 확실히 찜찜하다는 거죠. 동그라미랑 세모가 있으니까 자명하긴 한데 찜찜한 요소도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잣짐. 보시면 바로 알 수 있어요.
이게 만약에요, x x x x 세모 세모 찜자죠. 아 뭐죠? 찜자. 어, 이건 거의 찜찜인데요. 찜자라고 하죠. 자명한 게 살짝이라도 있으니까 일단 찜자라고 하죠. 다 x면요, 찜찜. 다 동그라미면요, 자명. 자명. 예. 이걸로 직관적으로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밑에는요, 요 중간에는요, 한 건 정도는 한번 체계적으로 오늘 있었던 일 중에 좀 중요한 일이라는 확실히 해보시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선정해서 물어봅니다. 두 가지를 물어봐요. 지금 이 순간 깨어 있으니까 먼저 물어봐요. 지금 또 분석해야 되니까. 지금은 선정에 들어 계시나요? 하고 물어본 뒤에 두 번째 질문이, 당시에는 깨어 계셨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당시에는 평정심을 유지하셨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내가 정신을 차리고 있었는지, 참나를 깨워서 양심에 좀 더 힘을 주고 있었는지, 욕심에 확 정신을 팔았는지를 한번 보세요. 자신의 이익만을 보시, 그 다음에 보시바람이라서는요, 나의 이익만 추구하지 않고 상대방의 이익도 배려했는가? 내가 상대방을 얼마나 헤아려줬는지를 체크해 보세요. 어떤 부분은 내가 잘 헤아린 것 같고, 어떤 부분은 미처 헤아리지 못한 것 같다라고 한번 분석을 해 보세요. 지금 이제 이건 과거의 일, 이건 오늘 있었던 일을 분석하는 거니까 과거를 분석이잖아요. 과거에 대한 분석이니까 이런 말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뒤에 가면요, 미래에 대한 분석이 있어요. 현재나 미래에 대한 분석은요, 여기다 하실 때는요, 지금 깨어있나를 보시면 돼요. 그렇죠? 지금 깨어있나만 보시면 되고, 이건 과거의 일이다 보니까 그때 내가 정신 차리고 있었나도 한번 보시라고 일부러 그렇게 넣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해서 싫은 일을 그 상대방한테 가하진 않았는가, 지게바람을 한번 물어보시면요, 아, 내가 이런 일은 하지 말았어야 했다. 그건 내 생각만 했던 것 같다. 좀 룰을 어겼다 하는 그 부분을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의 입장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수용했는가, 인욕바람이는요, 내가 그 부분은 좀 못 받아들였던 것 같다. 아니면 내가 상대방의 입장을 진심으로 받아들였다. 얘기를 하다가요, 상대방 말이 맞았는데도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을 때 있죠. 그때 필요한 게 인욕바람일입니다. 인정해야 돼요, 인정할 거는. 자, 인정이요, 상대방이 옳아서 인정하는 부분도 있고요. 어떤 거는요, 상대방이 옳은 게 아니라 이미 일어났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될 때도 있고, 인정의 내용은 조금씩 다릅니다. 뭘 인정하고 수긍해야 될지는, 즉 인욕이라는 게 참아준다는 건데, 참고 받아들여야 할 내용은요 조금씩 달라져요. 옳은 일이라서 내가 받아들여야 할 때도 있고, 그거는 이미 일어났다는 측면의 그 측면만은 내가 받아들이자 하는 게 있고요. 돈을 떼이셨어요. 근데 떼었다는 사실은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아, 그걸 못 받아들이겠다면 이게 병이 생깁니다, 마음에. 받아들이고 이제 어떻게 할 건가를 연구하셔야 돼요. 그건 인정. 내가 그렇게 한 건 인정. 그럼 나는 지금 뭘 해야 내 양심의 최선인가? 그걸 바로 연구하셔야 되거든요. 털 건 터셔야 되거든요. 인욕바람이라서 그런 부분을 해결하시고, 정진바람이란 내가 양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는가? 그냥 막연하게 나는 부지런했는가를 분석하는 게 아닙니다. 양심 노트다 보니까 그때 내가 양심적으로 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솔직히 양심하고 싶지 않았다든가, 욕심한테 졌다든가, 뭔 분석이 나오겠죠. 아니다, 그래도 나는 끝까지 양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다. 이런 측면을 한번 이 질문을 던져주시면요, 내면에서 이 반응이 옵니다. 그 반응을 가지고 보세요. 자명하다, 찜찜하다, 그 느낌을 가지고 분석하시면 여러분의 양심 정도가 정확히 나오고, 양심의 컨설팅을 받을 수가 있어요.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마지막에, 나의 선택과 판단은 자명했는가? 사단 노트 했던 거죠. 똑같습니다. 나의 선택과 판단은 그때 내 정보는 자명한 거였는지, 나의 선택은 그때 확신이 든 선택이었는지를 보시면, 이렇게 하루 분석을 해보시다 보면요, 냉정하게 좀 분석이 되세요. 이게 누구 보여주자고 하는 게 아니니까 솔직하게 쓰세요. 제가 검사 맞는 거 아닙니다. 솔직하게 쓰셔가지고요, 본인이 본인 마음을 보면서, 나 내가 이랬구나, 이거 쓰시면서요, 양심만 아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욕심을 알게 돼요. 내가 이랬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지금 여러분이 이거 잘 안 쓰시겠다는 분들 있거든요. 저 명상하고 싶지, 이런 걸 쓰고 싶지 않습니다 하는 분은요, 솔직히 양심을 보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욕심을 보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본인의 무지랑 욕심을 만나게 될까 봐. 쓰다 보면요, 냉정히 쓰려다 보면 만나겠죠. 솔직히 나 그때 주고 싶지 않았다. 뭐 이유는 그냥 주고 싶지 않아서. 내가 왠지 나한테 손해 같아서. 이런 걸 다 보게 되거든요. 이런 소리가 듣기 싫어서 그러실 거예요. 그때 솔직히 나 상대방한테 피해가 될 줄 알았는데 했다. 이런 거 다 쓰셔야 돼요. 이게 환부를 드러내셔야 치료가 시작됩니다. 아, 안 보여줄래요? 나 그 환부 의사한테 가서 안 보여줄래요? 막 이러시면 아내가 곰거든요. 보여줘야 돼요. 드러내고 째고 해가지고 드러내는 마음의 수술입니다. 치료고.
그러니까 본인만 보시는 거니까 개인적으로 할 얘기 다 쓰세요. 그래서 마지막에 결론도 내리시고 마지막에 한 칸 더 있는 건요. 오늘 해보고 나서 내가 자아를 성찰한 내용을 쓰세요. 내가 깨달은 거, 잘한 거, 반성할 일 거. 일. 즉 내가 오늘 보니까 나한테 조금 실망했다. 나한테 이런 모습이 있더라. 다음엔 하지 말자. 이런 내용도 좀 쓰세요. 그러면요. 요 한 페이지 쓰시는 게요. 명상 10년 한 것보다 더 여러분의 마음을요. 명확하게 해줍니다. 명상 10년을 해도 이걸 감추고 하면요. 명상만 잘하면 난 도인 되는 거야. 솔직히 뭐 욕심 있고 다 있는 거, 뭐 사람이 욕심 없나 이러면서 계속 자기 그 양심, 나는 명상해서 신선될 거야, 뭐 부채 될 거야. 안 돼요. 안 돼요, 절대로. 개콘에 뭐 안 생겨요 이런 거 있던데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지혜가 안 생겨요. 안 나와요. 하셔야 돼요. 이 과정을 없기 때문에 결과가 안 나왔다는 걸 통과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난 10년 열심히 산 것 같은데, 아니면 명상을 잘 한 것 같은데 이상하게 답이 안 나왔다는 건요, 열심히 하신 노력의 어떤 방향, 정확한 피드백을 하지 않고 노력해서이고요. 아니면 이런 방법을 안 썼기 때문에 그래요. 명상만 하셨지 선정해서 멈추고 나머지 육바라밀을 다 개발을 안 하면요, 생각해 보세요. 명상만 잘 하시는 분요, 이것만 하시는 거예요. 육바라밀 중에 이것만 닦아요. 솔직히 다른 것들은 보기 싫은 거예요. 보시하고 싶지 않아. 그럴 기분 아니고 지게, 남들이 나한테 잘했으면 좋겠고, 남들이 제발 날 좀 참아줬으면 좋겠고, 그쵸? 나한테 나 정도 했으면 됐지 뭘 더 하라는 거야 뭐 이러면서 자기가 마음대로 해석해 놓고 선정만 계속 몰아붙이면 양심이 되게 치우치게 개발되겠죠. 그래서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저 양심의 전체적인 모습이 균형 발전을 하지 않으면요, 인격은요 원만하게 형성이 안 돼요. 무지랑 아집이 이게 원만하게 나올 때 털리지, 선정만 개발되면요 무지는 여전히 있고 아집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견성은 했다는데, 참나는 봤다는데 얘기해보면 편견 덩어리고 욕심 덩어리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나머지 바라밀이 안 닦여서 그래요. 간단해요. 그래서 여러분, 자 육바라밀로 둘 되게 심도 깊게 제가 분석하는데, 그러면 육바라밀이니까 보살되는 게 목표 아닙니까? 일지보살 정도가 뭔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일지 전에 1급 보살이 있어요. 불교식 용어로 일주보살입니다. 일주보살이 뭔지 이 마음의 구조를 아신다면 여러분도 다 아실 수 있어요. 먼저 일주보살 된 다음에 일지보살 되거든요. 제가 일주보살을 제가 1급 그래요. 일지를 일간. 여기는 아직 급수고 승단인데 태권도로 치면 빨간띠, 검은띠입니다. 빨간띠에서 검은띠 넘어가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빨간띠가 되시려면요. 저희 학당에서 1급인데 그 전에 한 8급 정도의 참나 체험을 하거든요. 자, 참나 체험하는 단계가 뭔지 보십시오. 명상, 선정바라밀과 요 두 개는 제일 중요해요. 이 두 개가 나머지 모든 바라밀을 끌고 다닙니다. 그래서 정해쌍수라고 하죠. 선정과 반야바라밀을 먼저 닦으셔야 돼요. 무조건. 이걸 안 닦고는 8급도 못 가요. 이 육바라밀 분석과 별도로요. 선정바라밀. 앉아서 참나랑 만나는 몰라 괜찮아가 선정이죠. 자꾸 먼저 선정바람을 먼저 제일 먼저 시작합니다. 반야는 두 번째예요. 어떻게 보면 반야가 또 첫 번째가 되는데, 즉 어떤 정보를 가지고 선정을 들어가야 되고요. 선정을 통해서 정보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선정이 지금 먼저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선정을 먼저 하셔서 사전적인 반야는 필요하지만 먼저 선정을 열심히 하셔서 참나랑 만남을 먼저 가져야 돼요. 체험. 지속적으로 명상을 해서 몰라 괜찮아 해서 참나랑 만남을 갖게 되면요. 참나를 일단 만나야 뭘. 핸드폰을 사야 뭐 매뉴얼을 참고하죠. 매뉴얼만 어서 구하고 핸드폰을 못 구하면요. 뭐 구경도 못 해봐요. 극역이 돼요, 처음에. 그러니까 그런 경전 공부만 하시고 명상 안 하신 분은요. 매뉴얼의 달인이에요. 매뉴얼 밑줄 다 그어가지고 형광펜으로 다 칠해서 내 핸드폰을 구경을 못 해봤어요. 매뉴얼의 전문가예요. 그래서 스마트폰. 근데 참선만 하신 분은 스마트폰만 갖고 있고 맨 전원화 걸고 그냥 만족하세요. 선정에만 취하신 분은. 선정을 얻으신 분이 매뉴얼까지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뭐야, 이런 기능도 있었어 하고 자유자재로 쓰시겠죠. 이 정도가 1급이에요. 즉 처음에 무조건 매뉴얼을 먼저 대충 보신 뒤에 선정에 들어가세요. 참나랑 일단 만나서 얻으셔야 돼요, 그 물건을. 참나랑 친해지고 나면 선정바람을 통해 참나랑 지속적인 접속이 가능해지면 그때부터 연구를 하세요. 이 연구가 시작돼요. 참나란 물건과 에고라는 거의 관계. 참나에 대한 정확한 이해. 참나에 대한 이해가요, 이때는 아직 부족해요.
이거 다 몰라요. 자, 명상을 해서 얻은 거는요, 참나가 고요하다는 것만 압니다. 그렇겠죠. 선정바람을 했기 때문에 선정바람에서 얻은 참나의 속성은요, 고요하고 평안하고 좋다는 거예요. 이거밖에 몰라요, 아직은. 스마트폰에서 지금 이게 뭘까요? 통화 가능. 통화만 해요. 인터넷 뭐, 영상통화, 이런 거 아직 몰라요. 그냥 음성통화만 하고 계신 단계예요. 참나에서 근데 이 고요함을 얻어야 돼요. 이러고 나면은 참나를 이제 알았죠. 그러면요, 반야바람이 작동합니다. 그래서 참나의 자명함을 끌어내요. 참나를 만나고 연구하다 보니까요, 참나랑 에고가 먼저 구별이 되고요, 시공 안에서 오염되는 영역과 시공을 초월한 나의 영역을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 더, 이게 지금 아공입니다. 불교적 용어로는 내가 나의 본질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에고가, 나의 모든 세계는 우리 마음으로 만들어내는데 생각, 감정, 오감 넘어서의 다른 세계가 없는데, 생각, 감정, 오감은 내 참나가 만들더라는 걸 이해해요. 참나에서 에고가 나온다는 사실을 이해하면 벗고 온 거래요. 현상계도 본래 참나에서 나왔다. 이 정도를 주로 이해하다 보면 고요함과 자명함이 여러분 안에서 자리를 확실히 잡겠죠. 이 정도 밝아진 참나를 1급이라고 합니다. 정의 쌍수가 가능해요. 자, 이게 2단계다 보니까 이분들이 설명하는, 물어보면 이렇게 설명해요. 참나는 본래 고요하고 본래 또랑또랑하지, 텅 빈 각성까지만 설명해요. 그리고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고요함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참나 차원에서는 참나는 본래 고요하고 본래 또렁또렁하죠. 이거를 육조 스님이 수심결에서 보조 스님이 뭐라고 했냐면 자성정해. 자성의 본래적인 정해, 쌍수. 자성은 본래 고요하고 본래 지혜롭죠. 이게 육조 스님이 한 말을 받아서 수심결에 보조 스님이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그런데 이거는 참나는 늘 이렇다고 치죠. 그러니까 1급 정도가 되면요, 참나가 늘 흐르기 때문에 내면은요, 깊은 내면의 참나는 본래 삼매에 들어있기 때문에 본래 고요하고 본래 지혜로워요. 또랑또랑해요. 이건 자성정해고요. 이걸로 1급이 된 게 아니에요. 이걸로는 아직 뭘 더 점검하셔야 되냐면요, 위기에 빠졌을 때, 역경에 처했을 때 선정바라밀 쓰실 수 있는지예요. 그렇게 아신다 그러면 선정바라밀 써야 되잖아요. 선정바라밀과 반야바라밀 자유롭게 못 쓰면 가짜예요. 뭐냐면 참나는 원래 이렇다 치더라도 참나의 이 힘을 가지고 바라밀로 표현한다는 건요, 실제 삶에서 언제든지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느냐랑 개념으로 남에게 정확하게 자신이 얻은 그 개념을 지혜롭게 설명할 수 있느냐가 필요해요. 반야가 없는 거예요. 참나나 알아. 설명해 보세요. 아, 이 느낌 어떻게 할 수가 없네. 반야 바라밀 부족입니다.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요즘은 좋아요. 제 강의 많이 보시면요, 어떻게 설명하라고 하는지 다 나와 있어요. 제 강의 들으시다가 참나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 안 해보셨더라도 잠깐만, 내 참나도 그런지 보자, 내 스마트폰도 그런지 보자 하고 딱 참나랑 접속해서, 오, 진짜 저 피터팬 말이랑 같네. 그럼 여러분 입에서 이제 나와야 돼요. 참나는 이렇고 이렇다. 제 말 따라서 하시는 게 아닙니다. 제 말을 듣고 실험을 해보신 결과 여러분이 자명해서 그 말을 하시면 반야바람이래요. 제 강의 활용법이에요. 제 강의를 많이 보시면 반야가 늘고요, 시키는 대로 몰라 괜찮아 자꾸 하시다 보면 선정바람이 늘어서, 요 두 개는 내가 확실히 어떻게 하는지 알겠다가 1급이에요. 왜 1지는 못 되느냐? 나머지가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런데 이것만 나와도 엄청난 겁니다. 몰라 괜찮아 할 수 있고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으면요, 나머지는 그냥 따라 나와요. 그렇죠? 아까 아유 나 욕심나는데 저 사람한테 줘야 딱 맞겠는데, 상황은 양심은 편하겠는데 욕심이 막고 있다. 자, 선정바람일 출동합니다. 몰라 괜찮아 5분 하고 이렇게 어떤 게 네 판단이 지금 자명하냐 하고 육바람일 분석을 하는 게 반야바람일은요, 육바람일 분석도 반야바람일이 하는 거예요. 너 자명해? 솔직히 저 사람 이익 생각해 봤어? 피해주는 거 아니야? 쭉 하고 나니까 좋은 판단해서 해버리면 부시바람일이 나오잖아요.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요, 지게바람일. 남이 지금 뭔가 막 미인계로 저를 유혹해와요. 막 넘어가고 싶어요. 그런데 잠깐만, 몰라 괜찮아 한 다음에, 지금 내가 하는 게 모두의 이익을 배려한 거냐? 남한테 피해주는 건 없느냐? 그렇죠? 네, 내가 지금 그 받아들여야 할 건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느냐? 이게 쭉 인정하고 나면은 지게 할 마음이 생겨요. 담배 피면 안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참아져요. 이렇게 하는 건 옳지 않다는 걸 받아들이는 순간 참아져요. 본인이 받아들이고 참아야지 진짜지, 나는 솔직히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하는 거는 바람일이 아닙니다. 솔직히 그때 남이 안 말렸으면 나 그거 했다 하는 그거는요, 보살이 아니죠. 스스로 받아들이고 했을 때 보살이에요. 미묘한 차이인데요, 본인은 알 거니까 잘 참고하세요.
받아들이는 게 옳아서 받아들였다. 인욕바람을. 그때 정진하는 게 옳아서 정진했다. 정진바람을. 자, 선정바람일로 이렇게 다 하고 나면은 뭐가 알게 될까요? 자성정에만 아는 게 아니에요. 내 자성은 무욕이더라는 것도 알게 되고, 내 자성은 청정하더라는 것도 알게 되고, 내 자성은 늘 받아들이더라는 것, 받아들임, 조화롭다는 것도 알게 되고요. 내 자성은 성실하구나 하는 것도 알게 돼요. 자성의 모든 측면을 이해했죠. 이게 일지의 견성입니다. 1급이 한 견성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1급이 한 견성은요, 참나는 어때? 그러면 고요하고 또랑또랑해. 여기까지가 1급이에요. 더 할 말 없어? 없어. 1급. 일지는요, 육바라밀이 다 갖춰져 있어. 참나에. 실제 내가 해봤는데 돼. 여기까지가 1급이에요. 1단이에요. 1단만 되면 여러분은 걱정 끝입니다. 1단은요, 불교에서 통달이라 그래요. 견소위, 견도위인데요. 통달이라 그래요. 이미 여러분 통달한 거예요. 부처예요. 1단만 되면은 부처예요. 부처랑 동급이에요. 이해되세요? 육바라밀 쓴다는 측면에서는 똑같아요. 1급은 부처랑 너무 좀 거리가 멀어요. 1단은요, 이미 싹이 제대로 난 거예요. 잘하기만 하면 무조건 부처가 되는 존재예요. 1단부터 진짜예요. 1단은요, 육바라밀 하는 법을 다 알았죠? 그러면 9단, 10단은 뭐가 다른데요? 이걸 더 잘할 뿐이에요. 이해되세요? 더 잘할 뿐이지 똑같아요. 1단이면요, 애기 난 거예요. 애기 팔다리가 그대로 자라서 어른 되지 팔다리가 없지 않죠? 1단은요, 온전한 모습을 갖고 태어난 거랑 똑같은 애기이기 때문에 이미 딱 봤으면 이대로 자라면 어른 된다는 게 명확한 상태예요. 근데 이건 아직 일주는 엄마 뱃속에서 아직 못 나온 상태예요. 나와봐야 알겠다 하는 상태. 좀 더 하는 거 봐야 알겠다. 이해되세요? 이 정도 이해하시면요, 우리나라의 그 일지보살들이 창궐해야 됩니다. 이게 목표예요. 전 세계의 일지보살이 그냥 넘쳐나는 거. 그게 우리 학당의 목표고 제 목표입니다. 이 비전에 공감하시면 같이 여러분들 파트너 보살들로 해서 우리 같이 이렇게 노력하면요, 이 우주를, 지구를 보살 소굴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우글우글 막 이리 가도 보살 저리 가도 보살 막 서로 육바람일 하겠다고 막 이렇게 막 싸움 나는. 내가 하겠다, 네가 뭐 너가 먼저 해라 뭐 이렇게 싸움. 이해되세요? 이것만 잘하시면 됩니다. 이게 견성의 실체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걸 모르고 견성을 논하는 건요, 정말 엉터리입니다. 참나 체험 하나 가지고 깨달았다고 외치는 건 정말 허망합니다. 그분들이 개념적 이해까지 갖고 있어야 돼요. 본인이 깨달은 내용을 충분하게 원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도 부족해요. 그래도 나머지 육바라밀이 열심히 실천하는 중. 이게 그냥 알아지나요? 보시를 해보고 해보고 또 하다가 알게 되는 거예요. 일단 그냥 가는 게 아니고요. 정의 쌍수의 힘을 얻었으니까 이제 할만해요. 에고랑 싸울만해요. 에고랑 투철이 싸우다가 얻어지는 겁니다. 에고를 웬만큼 제압했을 때 1단이 들어가는 거예요. 웬만큼 하고 나니까 보시가 어떻게 되는지, 지계가 어떻게 되는지 다 할 수 있다. 이론도 갖고 있고 나는 실천할 수도 있다 정도 됐을 때 내 참나에는 이런 부분들이 온전히 갖춰져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때야 여러분은 일지보살에 들어갑니다. 남이 얘기해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스스로 알 수 있어요. 내가 저 정도 하지 하는 그런 마음이 드실 때 여러분이 진짜 양심도에 들어선 거예요. 인간의 길, 양심의 길에 들어서신 거예요. 입문자를 말하는 거예요. 일단이 별게 아니고 검은띠. 검은띠 따셔야 돼요. 검은띠 일단 따고 나면 좀 마음 여유 생기죠. 빨간띠 때는요, 마음이 급해요. 검은띠 따야 뭐 9단이나 나나 같은 검은띠인데. 그렇죠? 여유가 좀 생기실 거예요. 양심에서 여유가 좀 생긴 단계가 일지보살이. 아시겠죠? 이거 남한테도 설명하실 수 있겠죠? 이거 연습 자꾸 해보세요. 이걸 정확히 알고 계시면요, 일지보살 가는데 빨라집니다. 반야가 많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걸 자명하게 판단 내리실 수 있어야만 빨리빨리 이 승급이 이루어져요. 체험은 그득한데 이걸 이걸 원리를 설명 못하면요, 못 올라가요. 반야 부족으로 여섯 과목 중에 한 과목이 꽈락이 나오면요, 아무리 학교 시켜주고 싶어도 못해요. 무욕 100점, 청정 100점, 받아들임 100점, 완전 잘해요. 성실, 고요한 100점, 40점, 꽈락. 불합격이에요, 이거는. 고시. 어느 고시에 가도 불합격입니다. 꽈락 하나 있으면. 오히려 이게 합격이죠. 이거 70, 70, 70, 70. 학원 강사 같다는 지적도 받았는데. 합격입니다, 이거. 자, 여러분이 지금 고시를 준비한다면 어디에 집중하셔야겠어요? 과목을 골고루, 꽈락이 안 나오게 만들어야 되고, 평균 60점만 넘기면 돼요. 이해되세요?
이게 영적 코시입니다. 이 사시 합격한 건 억울하지 않아도요. 이거 합격 못하신 건 억울하실 겁니다. 영적 고시를 꼭 합격하셔서 일지보살 당당히 자격증 받으시고 보살로서 품위를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 마칠게요. 예.